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황장군의 카 스토리텔링. 오늘은 신형 그랜저 3.3 모델과 하이브리드 비교 시승을 하고 있는 날인데요. 참고로 대전광역시에서는 최초로 일반인 중에서는 제가 최초로 시승을 하고 최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승에 앞서 가지고 차량 익스테리어 외관과 인테리어 그리고 30초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CF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자, 그랜저 신형 익스테리어 외관 보고 계신데요. 자, 먼저 라제타 그릴부터 보실 게요. 굉장히 호불호가 갈렸던 격자형 그 문이 일반적으로 그 벌집을 상징화한 듯한 이런 디자인이 다른 분들은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옆에 헤드라이트는 앞트임을 한 듯하고요. 어떤 차들은 뒤트임을 해가지고 뒤쪽으로 많이 그 라인을 뺐는데 이 차는 앞트임을 한 듯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한 에어 덕트가 있고 그 다음에 휠, 이번에 휠 디자인 굉장히 잘 됐습니다. 굉장히 스포티하면서도 굉장히 세련된 휠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측면부 보고 계시고요. 자, 천천히 전체적인 라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뒷모습. 자, 뒷모습 보고 계시고요. 역시 최신 차량이라서 세 자릿수 신형 번호판을 쓰고 있고요. 자, 배기구도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배기구도 총 4개의 배기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오고 있는 그 소나타도 그리고 문 오픈, 그러니까 트렁크 오픈 버튼을 못 찾으신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예요, 이거. 이거니까 보통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지금 제가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그 작동을 합니다. 자, 측면부 보시면서 전반적인 측면부 멀리서 한번 측면부 볼게요. 굉장히 휠 베이스가 길어졌고 뒷좌석이 굉장히 안락하게 편안해졌습니다. 굉장히 이번에 저는 마음에 드는데 다른 분들은 호불호도 갈리지만 32,000대의 사전 계약 내용이 이 차의 판매량이 여러분들 냉정하게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까지 익스테리어 외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실내 인테리어 갈게요. 실내 인테리어. 자, 실내 인테리어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뒷좌석 레그룸을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레그룸을. 자, 뭐 주먹 뭐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둘 세 개. 이야, 굉장히 넓습니다. 앞자리 뭐 앞으로 뺀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이 베개, 스웨그 베개,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편하고요. 이거 없으면 애프터마켓에서 보통 많이 다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그 가죽들도 고급화된 낙타 가죽 그런 걸 사용하고 있고요. 뒤에 송풍구도 굉장히 디자인 잘 나왔고요. 실내 색상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핸들은 포스코 방식인데 굉장히 그 방식은 이제 그 소나타 때와 비슷하지만 그 질감이라든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아 로브는 버튼식이지만 소나타나 펠리세이드하고 틀리기 굉장히 그립감이 좋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스마트폰 넣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컵홀더도 있고요. 그리고 시원시원하고 와일드한 내비게이션 화면도 있고요. 자, 헤드룸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그 다음에 숄더룸 그리고 레그룸 굉장히 편안합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옆에 암레스트도 한번 보면은 암레스트도 되게 편해요. 암레스트도 되게 편하고.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실내 인테리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광고 CF 보시겠습니다. 자, CF 시작됩니다. 분담이 성공하면 뭐 할까?
그런 줄 사야지. 아, 여러분. 자, 익스테리어와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30초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보고 오셨고요. 자, 앞전에 1부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했던 3.3 모델에 이어서 자, 하이브리드 모델 지금 시승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D버튼에 놓고요. 자,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승은 겉면만 들어가지고 뭐 자기가 드라이버인 것처럼 막 하는 게 좋은 시승이 아니고 뭐랄까 일상이 바쁘고 그리고 회사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시승 센터까지 오실 수 없는 분들을 내가 대신해서 말 그대로 대리 만족감을 드리는 게 좋은 시승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데일리카 형식으로 시승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곳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충청 남북도 및 세종시 가장 큰 규모를 차량하고 보유 차량도 가장 많은 현대자동차 대전 시승센터입니다. 굉장히 친절한 여직원 두 분과 그리고 가장 이렇게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계신 시승센터장님께서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요. 제가 자부하지만 충청 남북도 중부권 그리고 세종시를 포함하여 가장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들의 상태도 굉장히 A급이고요. 물론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차선을 이탈하려고 하자 경고음과 이제 핸들에서 진동이 느껴지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3.3 모델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모델에 있어가지고 좌측 깜빡이와 우측 깜빡이를 키면은 클러스터에서 사각지대를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런 기능들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3.3 모델과 이미 제가 1부에서 시승하면서 그랜저의 전반적인 이번에 바뀌어진 점들이라든가 그런 걸 설명했어요. 그럼 저는 이번 시승에서 뭘 해야 되냐? 이 모델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그럼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3.3 모델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앵무새처럼 아까 했던 얘기 뭐 이중적 판율이 뭐 낙타가죽 아니면 뭐 기아로브 모양 그건 제 방송이니까 지금부터 이 차에 세부적인 게 궁금하신 분들은 1부 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심에서의 나름대로 치고 나가는 능력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옆에 있는 버스를 제가 일부러 추월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추월한 건데 힘차게 치고 나는 능력 좋았고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아무래도 선입견들이 얘가 힘이 없지 않을까 치고 나가는 게 약하지 않을까 그런 높아심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치고 나가는 그런 능력을 본 거고요. 하이브리드의 연비라든가 기타 전반적인 스펙 말 그대로 재원은 제가 밑에 자막으로 지금 친절하게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본 시승기는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출퇴근을 할 때 느껴지는 시승기를 전달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프로 유튜버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재원을 앵무새처럼 줄줄이 외우는 그런 시승기가 아닙니다. 잠시 안전하게 차를 한쪽으로 세우고요.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잠깐 세우면서 제가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익스테리어 그런 전반적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 있고요. 다시 뒤에 놓고 있고요. 비상깜빡이를 켜고 좌측 깜빡이를 켜고서 안전하게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3 모델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되게 정숙합니다. 말 그대로 조용해요. 아까 3.3 모델은 이중접합 유리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이 있고 내부 소음제라든가 그런 방음제들이 있기 때문에 플래그십으로서 조용한 건 당연한데 얘는 거의 소리가 안 나요. 그냥 말 그대로 거기다가 거의 두 배 가까운 엄청난 연비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연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랄까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 연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연비 잘 나오고 이 녀석이 말 그대로 정속 주행이라든가 굉장히 경제 운전을 할 때는 16km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처럼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막히는 도심에서도 지금 현재 연비가 11.2km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막히지 않고 그러니까 꼭 고속도로가 아니라고 해도 그냥 어느 정도 국도에서도 내가 정속 주행만 하면 이 녀석은
16kg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6kg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아반떼는 더 나오는데 아니면 뭐는 더 나오는데. 여러분 이 차는 현대의 플래그십인 대형이에요. 대형. 아니 대형에다가 무슨 연비 비교를 그런 작은 차들하고 비교를 하세요? 그건 아니고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실내는 저 3.3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으로 치르면 이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심장이 3.3이냐 아니면 하이브리드냐 말 그대로 그 심장의 방식이 틀린 거고, 그래도 아까 제가 3.3 모델 제1부 때 이렇게 설명드릴 때 빠뜨리거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린 거 있으면 다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이렇게 시승을 하고 있는 이 차량은 그냥 일반적인 모델이 아니라 이제 캘리그래피 굉장히 최상 모델이에요. 가격 물론 4천만원 뭐 넘는 거는 그냥 우습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모델이고요. 말 그대로 풀옵션 차량이에요. 풀옵션. 그냥 세 글자로 설명하면 풀옵션. 그냥 옵션이란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최고 럭셔리한 모델을 지금 시승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지금 최초로 공개하고 이 영상 그 유튜브에 올라가면 최초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서울에서 지난주에 그 이상엽 그 디자인팀 총괄 전무님께서 진행하는 그랜저 신차 발표회가 있었고, 나름대로 대형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우파님이라든가 뭐 카링팁이라든가 그 밖에도 뭐 모터그래프 장진택 기자 뭐 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거기서 리뷰라든가 실방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을 올렸던 걸 알고 있는데요. 그거과는 별도로 우리 대전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 그건 좀 남 얘기잖아요. 서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대전 사람들한테 대전의 생생한 정보를 가장 발빠르게 전달해주는 여러분들의 어떤 심부름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전 시승센터에 곧 제네시스의 GV80이 들어오는데 그 GV80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발빠르게 GV80 시승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드립니다. 자, 전방에 차량이 있어서 우회를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나름대로 오르막길인데 원래 시승은 평도 공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르막길에서 좀 해줘야 돼요. 오르막길에서 차가 오르막길에서 막 이 치고 나가는 걸 한번 느껴봐야 되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평평한 공도에서는 다들 잘 달립니다. 다들 잘 달리고요. 이렇게 오르막길에서의 그 차의 능력이 있는데, RPM을 많이 밟지 않고도 이 차가 오르막길에서 굉장히 잘 올라가느냐 지금 그걸 느끼고 있고요.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RPM을 뭐 크게 밟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클러스터 내 운전자를 위한 정보들은 지금 굉장히 시안성이 좋게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전광역시와 옥천을 이어주고 있는 국도 경부고속도로 그쪽으로 지금 시승 코스를 잡았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반인입니다. 뭐 직업적으로 이렇게 유튜버를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일반인으로서 데일리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생생한 일반인 입장에서 보는 진정한 시승기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출퇴근할 때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생생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걸 생생하게 전달할 건데 잠시 후에 터널에 들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차의 실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실내로 저기 어두운 터널에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터널에 들어오자 정말 앰비언트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쁘게 지금 빛나고 있고요. 제가 참고 사진 같은 거 지금 밑에 다 첨부할 거예요. 그리고 와, 이 차는 낮이 아니라 밤에 타면 진짜 죽음이겠네요. 진짜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 사모님들이나 이렇게 같이 그 운전하시면서 밤에 딱 타면은 되게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이 차가 기아 로브가 그립감이 진짜 좋아요. 이 사람의 손 모양 형식으로 기아 로브가 됐는데 버튼이 굉장히 소나타라든가 그 펠리사이드처럼 같이 버튼식이긴 한데 이 그립감이 좋아요. 누를 때 그 느낌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아 로브에다 손을 올려놓고 운전하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느낌이 좋고. 자, 이제 앞에 차들이 없는 걸 확인하고 제가 차 시승할 때는 하이브리드든 3.3이든 꼭 그 핸들 복원력 테스트, 조향력 테스트를 하니까 지금 나름대로 한번 핸들을 급하게 한번 흔들어 볼 거고요. 오, 좋은데요? 이 정도면은 뭐랄까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3.3 모델하고 큰 차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엔진, 즉 신장만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따가 차량 흐름이 좀 없을 때 급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고 급 브레이크도 밟아 볼 거고요. 오늘 주행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테스트들을 하고 있는데 이 차의 어떤 내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이 차가 기존 모델과 어떤 게 차별화되는가 그런 것들도 지금 볼 겁니다. 자, 전방에 과속 방지 카메라라든가 그런 게 없는 걸 보고서 한번 급가속에서 풀악셀 해볼게요. 자, 풀악셀. 자. 오,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풀악셀 하면은 별로 속도 못 낼 줄 알았더니 지금 굉장히 치고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이브리드 대단한데요. 그리고 현대차 하이브리드에 지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한 가지 제가 느꼈는데요. 여러분, 과거 현대 하이브리드는 무늬만 하이브리드였고 뭐랄까 전체적으로 엔진이 많이 일을 하고 그냥 전기 모터는 약간 내가 하이브리드야 하고 그냥 말 그대로 무늬만 하이브리드인 그런 차들이 많았는데요. 얘는 점점 엔진보다는 전기 모터가 해나가는 그 영역이, 그러니까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연비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속성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출퇴근할 때도 그렇고 한 달 유지비도 굉장히 경제적일 것 같고요. 굉장히 아까 운전했던 3.3 모델과는 다르게 실내에도 굉장히 좀 고풍적이고요. 전체적인 컬러도 이런 디자인의 모델은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리막길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내리막길에서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브레이크. 네. 정차 굉장히 양호하게 정차했고요. 뭐 브레이크가 밀린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 평지에서 브레이크 테스트를 안 해요. 일부러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야지 차량 하중이 이 브레이크 캘리퍼에 어떻게 전달되고 노면의 타이어와 그 전체적으로 정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랜지어 신형 하이브리드 모델과 3.3 모델 비교 시승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시승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협찬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있는 곳은 대전 광역시 현대 시승 센터에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현대 자동차를 이렇게 시승하실 기회라든가 그런 것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현대자동차 대전 시승센터 지금 밑에 전화번호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너무나도 친절한 여직원 두 분께서 여러분들을 맞으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시승센터장님께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주실 것입니다. 자, 지금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승 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되게 초창기 유튜버들이 많이 쓰던 수법인데 뭐랄까 손 이렇게 놓으면서 자 여러분 차가 저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 갬성은 또 그런 거 안 하고 우리는 또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말 그대로 또 이 생날것의 느낌 좋아하잖아요. 자, 지금 오르막길 있는데 오르막길에서 한번 다시 풀악셀 한번 해볼게요. 풀악셀. 자, 참고로 이 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RPM적인 게이지 전반적인 바늘이라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반적으로 에너지의 활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저 클러스터의 배기판이고요. 굉장히 클러스터도 시안성이 좋습니다. 아, 진짜 클러스터 이번에도 잘 나왔고요.
와일드한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낙타 가죽을 그 도입한 굉장히 고급화된 실내 인테리어도 좋고요. 이중 접합률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외에도 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클러스터에서 좌측 우측을 보여주는 그런 사각지대 모니터링 기능도 좋고요. 그 외에도 이 차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실내 공기 에어클리너 기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의 차들처럼 실내에서만 그냥 썼던 공기 또 쓰고 또 쓰고 그런 식이 아니라 외부에서 좋은 공기를 유입해서 굉장히 필터링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에어필터도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는 최고급의 그런 에어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에어필터에 보면 검은색 반점들이 이렇게 박혀있는데 그게 뭐 상하거나 아니면 변질된 게 아니고 그게 활성탄이라는 거예요. 활성탄. 그 활성탄이란 거는 공기 중에 냄새 입자라든가 아니면 이물질들을 흡착을 시키는 일종의 탈취 기능과 흡착 기능을 갖고 있는 최고 고가의 그런 제품입니다. 자, 아까도 3.3대도 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높은 그 과속 방지턱이 있어요. 그 과속 방지턱을 지금 시속 60km인데 진짜 시속 60km에 딱 맞춰서 제가 속도를 맞춰서 그냥 시속 60km 넘을게요. 자, 시속 60km에 넘습니다. 보셨어요? 시속 60km에 이만한 과속 방지턱을 넘었는데 저한테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 리얼? 오, 다시 지금 터널인데 아, 진짜 앰비언트 잘 나왔어요. 이번에 앰비언트 너무 잘 나왔고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트 의자는 대한의사협회 정형외과 의사님들과 현대자동차가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한 의자입니다. 자, 다시 과속 방지턱 넘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그랜저 신형입니다. 그랜저 신형 3.3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비교 시승을 하고 있고 1부에서는 3.3 모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 지금 2부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심에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심에서도 11.5km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연비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 정도 연비면 천변 고속화 도로라든가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16km에 육박하는 굉장히 좋은 연비를 자랑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역시 현대가 차를 참 잘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뒷좌석의 스웨그 그 베개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 그 트렁크의 적재량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라든가 국내 자동차에 그 전동 트렁크가 도입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앞 모델인 그러니까 이 전신 그랜저가 아니라 같은 현대가의 그 소나타 센셜스랑 나왔을 때 뒷좌석 이제 트렁크를 못 여셔가지고 뭐 굉장히 헤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뒤에 현대마크 있잖아요. 그 현대마크에 그 H 그쪽 부분을 누르시면은 이게 열려요.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이거 어디서 열어야 돼 하고 되게 막 찾지 마시고 그냥 현대마크 그쪽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는 그 전동을 해서 올라갈 때 좀 뭐랄까 투박스럽게 쿵 하고 열리는 게 아니라 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열려요. 자, 앞에 운전자가 출발을 안 하고 있지만 매너 있게 빵빵을 안 하겠습니다. 제 뒤에서는 빵빵대고 하지만 뭐 조금 늦게 간다고 해서 뭐 목적지를 못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현대의 디자인을 지금 이상엽 전무님께서 그 하고 계세요. 물론 그분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디자인 팀이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그분이 출시했던 차들이 다 히트를 메가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채널A 그 카톡실을 진행했던 석동빈 기자도 지금 성으로 와서 전체적인 홍보나 매스컴을 맡고 있고요. 현대가 매우 지금 글로벌적인 굉장히 마케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앞으로 외국 시장 특히 미국 북미 시장도 지금 겨냥하고 있고요. 현대가 앞으로 굉장히 외국 시장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현대 자동차의 원년 멤버인 그랜저라든가 이런 차를 제외하고 2000년 이후에 나온 차들은 대부분 차의 이름이 미국 현지의 유명한 휴양 도시의 이름들을 따왔어요. 산타페라든가
펠리세이드도 말 그대로 그 해안에 있는 그 퍼시픽 해안의 이름이죠. 그 외에도 현대의 차 이름들은 물론 그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아 같은 경우는 모하비는 말 그대로 모하비 사막의 지명에서 끌고 왔고요. 뭐 소렌트도 지명이고요. 말 그대로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의 차 이름은 지명을 썼는데 그 지명을 왜 썼느냐? 현지를 공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지를 공략하려고 하는 거고 말 그대로 현지에 갔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 미국의 포드나 미국의 크라이슬러가 서울 아니면 부산, 대구 이런 차를 물론 낼 일은 없지만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정겹고 반갑겠어요. 자, 그만큼 현대에서는 외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차 이름에다가 외국 어떤 지명이나 그런 것들을 넣고 있고요. 자, 다시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승기를 이어가면서요. 이 차는 참 운전하기가 편한 차입니다. 그냥 뭐랄까 운전자의 개입이 크게 없어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 운전자 너는 가만히 있어, 나머지는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안전 위에서 핸들 위에다가 손만 좀 올려놓고 있어, 그 정도예요. 되게 운전이 편해요. 뭐랄까, 과거에 아빠 차 그리고 사장님 차 그리고 말 그대로 좀 올드한 차 그런 거였는데 굉장히 진입 연령도 젊어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뭐 40대뿐만 아니라 30대 한 중후반도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소나타가 이미 진입벽이 20살 후반까지 내려갔는데요. 굉장히 현대가 젊어지는 이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제가 여기서 우회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직진을 할 거고요. 인간이 일반적인 그 짐승과 다른 점은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대전의 가양사거리입니다. 좌측으로 현대 자동차 대전 중앙 서비스센터가 있고요. 물론 유성에도 서비스센터가 있지만 여기가 원조고 이곳에서 많은 대전의 현대차를 타시는 분들의 서비스를 맡고 있고, 참고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벤츠 600L과 별도로 세컨카로서 에쿠스를 갖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빨간색 스포츠카도 제가 한 대 갖고 있지만은 저도 에쿠스 타고 여기 오면은 한쪽에 그 프리미엄 그 코너에 VIP 코너가 있는데 에쿠스하고 그 제네시스는 한쪽에 별도의 프리미엄한 그 코너가 있어요. 정비 코너가. 그래서 차를 고치시려는 분들은 많이 참고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네시스와 에쿠스를 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에쿠스는 단종이 됐죠. 이제는 현대와는 완전히 분리가 돼서 우리가 그 독립적인 럭셔리한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고편 말씀드리면 차후에 여러분들을 찾아갈 차량은 GV80, 말 그대로 제네시스가 이번에 최초로 내놓은 그 SUV입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수많은 운전자분들께서 GV80, 제네시스의 최초의 SUV, GV80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자동차 소식을 말씀드리면요. 제네시스는 확장 폭을 넓혀서 과거 이제 어떤 GV70의 어떤 형식을 많이 이제 SUV로 돌아오면 GV70, 그 다음에 이제 우리 G90 그쪽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GV90, 거기다 지금은 단종됐지만 과거 스포티함을 자랑하는 우리 젠쿱이라고 하죠. 줄여서 젠쿱, 제네시스 쿠페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말 그대로 새로운 G 시리즈이긴 한데 거기다가 GT가 붙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쿠페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젠쿱의 향수를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네시스 GT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이런 라인업들이 차례차례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현대의 그 카마스터님 보다 아니면 현대 시승센터에 계신 분들보다 더 발빠른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현대를 많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면 뭐 현기차 뭐 빨아주냐 뭐 현기차 무슨 돈 받았냐 하는데 내가 뭐 홍길동입니까?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뭐 내가 홍길동이에요? 그냥 좋으면 좋다고 하는 거고, 거꾸로 너 저 벤츠 타면 또 벤츠가 또 그 모델이 좋으면 좋다고 칭찬하고, 거꾸로 기아차도 현대차도 안 좋은 차 내면은 노사장보다 더 적가요. 그러니까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들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제가 까는 영상도 있으니까 좋은 차를 탔을 때는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간 아가는 시간을 가질까 할게요. 자, 지금부터 총평, 총평 에필로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께서 이 팔뚝에서 찍어주시던 참 잘했어요 그 도장처럼 오늘 이 차에다가 제가 여기다 참 잘했어요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참 잘했어요. 자, 그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뭐랄까요, 사람들이 차를 평가할 때 뭐 가격 그리고 가성비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어떤 그 차의 아이덴티티라든가 일반적인 그런 것들을 다 보실 텐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 그냥 출퇴근하는 회사원은요 아이덴티티가 뭔지도 모르고 뭐 몰라요. 그냥 운전했을 때 아침 저녁으로 편하면 좋아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그냥 편합니다. 굉장히 편하고 여러분들 출퇴근하실 때 피곤함 안 느끼실 거예요. 자, 저는 그냥 뭐 각설하고 무슨 뭐 미사오구를 사용하고 뭐 삐까뻔짜가 많이 사용하고 그런 거 안 할게요. 그냥 간략하게 편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현대 플래그십인 그랜저 3.3 모델과 하이브리드 비교 시승을 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다음번 예고, 자, 제네시스의 최초의 SUV GV80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거고요. 자, 여러분,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